여자분이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. 좋아요. 자, 이번에는 남자분이 여자분을 살짝 안아볼까요? 표정 좋아요. 자, 이번에는 남자분이 셔츠 살짝만 내려볼게요. 그렇지! 좋아요. 자, 이제 만나면 갑니다. 아니요, 이럴 리가 없어요. 이거 다 거짓말이죠, 그렇죠? 이럴 리가 있죠, 사람인데. 다 변해요, 사람인데, 사람인데.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에 네, 선배님, 동민 지금 이동합니다. 네, 이번에 꼭 잡고 만납니다. 네, 복도 끝으로 이동하시고 문을 열고 계단으로 내려오셔서 자, 이제 오른쪽 문 열고 나오시면 됩니다. 오른쪽, 그렇죠. 그렇죠, 그렇죠. 아, 왜 안 나와? 왼쪽 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. 뭐? 아, 일주일이나 잠복하셨는데 진짜 아깝네요. 그래도 뭐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 기회를 노려봐요. 네. 근데 그 혹시 들으셨어요? 뭐? 그 선배님이 자수하려고 회화하던 용팔이요. 용팔이 왜? 선배님 없을 때 자수했답니다. 장영사님한테. 진급하신대요, 장영사님. 뭐? 장영사? 괜찮으세요? 아니 괜찮고 아닌 거 어딨어. 자수했다면 좋은 거지 뭐. 아, 그리고 그 지난번 칼잡이 사건이요. 그 선배님이 거의 다 하신 일이잖아요. 그때 잠복할 때 선배님이 졸지만 안 하셨어도 지금 하신대요, 최 형사님! 뭐, 최 형사도? 말도 안 돼! 같이 한 거지. 잘 됐네. 역시 선배님은 죄인 되신군요.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말이죠. 그 그깟 사진 한 장 찍혔다고 승진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? 사진? 신문에 실려서 여론이 난리도 아니었거든요. 아무리 그래도 선배님 사진만 한 게 없지 않습니까? 그 핏빛 벚꽃 휘날릴 때 선배님이 그 칼부림하던 미친놈! 그 미친놈 제압할 때 쓰던 그 사진보다 괜찮은 사진이 어디 있습니까? 그 정도는 돼줘야 승진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아, 그리고... 그리고 또 뭐해, 개? 아니야! 얘기해. 안 당황했습니다. 아, 그... 이 형사님도. 뭐? 이 형사도? 말도 안 돼! 안 돼! 안 돼! 받은 거란 얘기죠. A그룹? 아, 약쟁이가 A그룹한테 돈 받을 일이 뭐가 있어? 그러니까요.
사람 하나 공사한다느니 이런 얘기가 좀 돌더라고요. 이 소문이 이게 사실이면 이거 완전 특징용 사건 아닙니까? 특징! 특징! 오늘도 수연이 진실이지.